숨이 멎어가는 청어, 원인은 오염물질? 해수천에서 집단폐사가 일어났다. 지난 7월 30일 부산 동삼해수천에서 새끼청어 수백 마리가 집단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키오스트가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집단폐사의 원인은 고수온? 처음에는 사건의 원인을 고수온이라고 추정했는데요. 수온이 오를수록 용존산소가 줄어들고 청어가 수온에 예민한 어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다음 날에 측정한 수온은 그리 높지 않은 24도씨였으며 해수천 전체가 아닌 특정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죠. 키오스트가 제기한 집단죽음의 원인? 이에 키오스트는 오염퇴적물이나 오수 유입 등 하천 구조적 요인에 따른 폐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수질 분석 결과 청어 사체가 집중적으로 발견된 곳의 용존산소량은 0.5ppm으로 해수천 중류 구간에서 측정한 용존산소량 2ppm과 비교해 아주 낮은 수치였죠. 범인은 바로 너. 키오스트는 오염물질로 인해 물속의 산소가 차단되어 청어가 집단폐사한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앞으로 더 자세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염된 수질은 생태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